여당과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내년 3월 9일 선거일까지 7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추어리즘과 정치력 부족을 드러내며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설익은 정책을 연이어 내놓다가 잇따라 철회를 하면서 시장의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표 공약과 설득력 있는 메시지, 일정,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산무 행보를 반복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험이 부족한 여야 대선 후보들이 구체적인 미래 비전을 내놓지 못한 채 어설픈 모습을 보이면서 후보 자체가 리스크가 됐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스승님, 여야 대선 후보 자체가 리스크가 되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가르침 청합니다. 예. 이때까지 사회를 누가 이끌었느냐 하면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운용체를 이끄는 거예요. 과거의 운용체. 그 과거의 운용체를 누가 이끌었냐? 지금 베이비부모 선배들이 이끄는 겁니다. 이 나라를 주도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온 것이 베이비부모 선배들이 이끄는 거지. 지금이 어떤 상태냐 하면 베이비부모들한테 이 사회를 넘겨준 거예요. 베이비부모가 어떤 계층이냐? 70대 안팎이.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야기하면 70이 넘은 분들도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70이에요. 그 안에 사람들이 베이비부모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최고 어른이 되어 있는 거죠. 노인이 아니고 어른. 이 어른이 됐으니까 이 나라를 다 물려줘서요. 그래갖고 베이비부모 1대, 2대, 지금 3대 채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1대, 2대에서 이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지금은 이 세상을 키울 때가 아니고 키우는 거는 그 앞에 선배들이 다 했어요. 아나라고 선배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베이비부모들은 전부 다 누구냐면 일단 지식인 층이에요. 그럼 지식인은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냐? 인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지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냐? 이 근본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 얼마나 빛나게 가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그럼 지금 그 우리 출마자들만 그러냐? 전부 다 그래요, 베이비부모가. 왜? 베이비부모 공부를 안 했어요. 지금 전부 다 기성세대들 전부 다 이렇게 그 저 학교에서 그 저 기본적인 그런 교육밖에 안 받았거든요. 그리고 세상 이 국제사회를 안다하는 것도 많이 알지를 몰라요, 베이비부모는. 왜? 직접 부딪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베이비부모는 이때까지 공부해가 성장한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그건 너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걸 내놨다가 부딪히고 이걸 내놨다가 부딪히고 자연적으로 부딪히는 건 당연하죠. 길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저쪽에 우리 그 종교 지도자들 있죠. 이 사람들도 베이비부모들한테 다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누르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시대를 마치고 한 시대를 갈라고 지금 준비하는 게 베이비부모 시대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지도자가 없어요. 리더가 없다니까? 똑같아. 왜 똑같냐? 지식을 갖춘 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하고 당신은 총리하고 당신은 뭐 국회의원하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갈라서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앞으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의논해가면서 해야 돼요. 왜? 다 같은 지식인이기 때문에 너는 특별한 사람이 지금 없어요. 왜?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특별하다면 분명히 특별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해서 나온 사람이 없는 거죠. 이렇게 뭐 지사를 했다, 시장을 했다, 이렇다고 경험이 많다.
지사 똑바로 한 사람 없고 시장 똑바로 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 좀 해봤다라고 해서 나는 준비가 됐다 이까지만 나라 운영은 그 안에 살림꾼이 아니에요. 정치인이 돼야 된다니까. 정치인. 정치인은 뭐냐? 이 지구촌의 국제사회 정치인이 돼야 돼요. 이때까지는 정치인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고, 이때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이 일어서는 데 노력을 한 게 선배들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인류사회에 같이 풀어나가는 그러한 인재라야 돼요. 그게 대통령감이에요. 근데 그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약 낸다 하는 게 국내 공약만 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국회의원들과 장관들과 그쪽 살림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부 전문가가 있고 무슨 부 전문가가 있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이게. 요거는 나라 살림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국제사회에 맞게 나가야 된다, 앞으로. 그럼 국제사회에 맞게끔 무엇이 지금 급선무다? 무엇이 급선무다?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공약을 내세워도? 그럼 그런 공약이 없어요. 그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나는 대통령을 할 거니까 당신은 내 밑에서 일해라. 지식인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뭔가 부딪히는 거야, 자꾸. 네, 똑같은 지식인들이니까 지식인들은 절대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 답을 내리는 게 지식인은 주장하면 안 되고 의논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의논해서 안 하고 내 걸 주장하다가 내 방법대로 갈라 그러다 지도 지 방법이 있는데 부다 충돌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지금 사회가 전부 다 충돌이에요. 여당, 야당 다 충돌이야, 지금. 근데 충돌을 하지 말자고 이래 놓고 있어요. 그럼 시간이 얼마 갈 거냐? 조금씩 또 충돌해요. 왜? 하고 싶은 말은 전부 다 있고, 세상에 하고 싶은 말 꺼내놓으면 거기에서 모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앞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왜? 국민은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니도 말하면 이상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이나 지금 국민의 그만한 나이가 되는 지식인들이나 당신들 지금 정치하겠다라는 사람이나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나 전부 다가 똑같은 지식인이기 때문에 너희들 말을 한 것이 욕심이 들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내가 주장하는 식이 되면 국민한테 다 부딪혀요, 이건. 상대한테 부딪히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이때까지 몇 개월 해봤잖아요. 해보고 나서 우리가 잘못이 나왔잖아요. 수긍해라. 여보죠? 내가 말을 좀 실수를 조금 해서, 왜? 말재주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실수를 한 걸 갖고, 이 전부 다 국민들이 지적을 하고, 주위에 우리 정치인들이라고 하면서 같이 가는 동료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반대 동료든 우리 동료든 동료는 동료예요. 그럼 지적을 했으니까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내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몰랐다 이거지. 그리고 솔직한 게 나아요. 솔직한 게 지금부터는 앞으로 내년 1월 달부터 진짜 시작이거든요. 요번 12월 달까지는 게임이에요, 지금. 서로 기싸움하고 게임하고 하는 건데 1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한 70일 남을 겁니다. 70일? D-Day이거든요, 이게. 100일이 D-Day인데 30%는 봐줘요. 압축된 70일 동안 어떻게 풀어낼 거냐. 요거를 이때까지 전부 다 모순이 나왔고 가정적으로 이런 것도 있고 무언가가 내 옆에 사람들로부터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조금 이렇게 미흡한 것도 있고 경험 없는 우리가 나오면서 많은 걸 지적을 받으면서 내가 그걸 쓸어 안으면서 이제 고맙다라고 해야 돼요. 내를 가르쳐준 국민들이 고맙고 내를 가르쳐준 의원들이 고맙고 내를 가르쳐준 모든 이게 우리 고문도 고맙고 다 고맙다 그래도 고마워서 앞으로 내가 정리한 바를 하나씩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들 새해가 들면 새해가 들어가지고 이제 진짜로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모자람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걸 이제 내놔야 돼요. 뭐 앞으로 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약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부터 그 공약이 네 자신부터 국민 앞에 믿음감을 줘야 돼요. 모짐이 있으면서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많은 걸 배웠다. 이걸 전부 다 쓸어안고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해갖고 풀어가는 방법으로 모든 국민과 주의를 의논해감에 가야 되겠더라. 내 자신을 그렇게 밝혀야 되는 거죠. 의논해감에 가야 되겠더라. 혼자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같이 의논해가면서 풀어가면서 가는 게 이 나라의 지금 사정이지 내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통합론이죠. 국민 통합론. 같이 의논해가며 풀어가면서 그렇게 가야 되겠더라. 그리고 내 자신은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고 나라와 국민들이 내를 큰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자리더라. 요런 거를 발표해야 돼요. 이걸 깼다면 이 나라의 힘과 대한민국의 힘과 국민들의 힘으로 내를 큰 공부 시키려고 지금 하는 자리임을 나는 깨달았다. 국민들과 같이 내가 갖추어가며 풀어나가면서 나라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나도 공부해가면서 풀어나갈 것이다. 요런 걸 해야 돼요. 그런 거 내부터 먼저 밝히고 그 다음부터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공약을 이제 발표해야 되는데